안녕하세요. 행복을 구는 남자 오래띠입니다. 이제 첫 출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요.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한 명도 없을 줄은 몰랐어요.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네. 아, 오늘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이 바쁘진 않았어요. 그래도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은 테이블 단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. 와, 10만 원은 우습더라고요. 진짜 저는 10만 원만 팔아도 꽤 했다 생각했는데 불어피자 할 때는 10만 원 팔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느낀 점은 나이가 좀 이렇게 젊은 친구가 매니저인데 일하는 친구들도 다 굉장히 젊은 편이고요. 20대 중반이니까. 근데 생각 외로요. 이게 프랜차이즈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?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.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손발이 그냥 척척 맞더라고요. 아, 머리에 띠를 해가지고.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프랜차이즈 고깃집이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, 일단 굉장히 잘온것 같아요. 배울 것도 참 많을 것 같고, 시스템도 그렇고요. 고기도 직접 숙성을 해서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저는, 잘온것 같아요. 참 배울 것도 많고, 열심히 해서, 예, 좋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.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, 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고 그다음에 요리 학원 갔다가 그다음 밤에 제가 원래는 해병 특수수색대를 가고 싶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. 특공무술을 배웠는데 단증 따면은 가산점이 있다 그래서 결국 가진 못했지만 아무튼 운동 끝나고 걸어가던 이 길이에요. 그러면 한 12시 한반 정도 됐었는데 제가 마지막 타임에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어차피 차가 끊기니까 버스가 집에 걸어가는데 너무 좋네요. 고등학교 때, 고3 때 생각도 많이 나고, 그때 그대로예요. 변한 게 없으니까. 어떻게 보면, 뭐, 좀 인생도 원점이 된것 같은데. 아, 원점보다 더 밑인가요? 근데 아무튼간,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습득했으니까요. 예, 아니, 많이 부족하지만. 아, 그래도 이렇게 바람도 좋고,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. 예, 내일은 제가 이거 매뉴얼이에요. 직원 매뉴얼 받았는데, 갖고 왔거든요. 이거 좀 공부 좀 하고, 그래도 제가 나이가 있는데, 그래도 좀 들여다보고, 좀 숙지를 해 가야, 예,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, 한번 공부도 좀 하고 하려고요. 집에 가면은, 아, 일로 갈까? 집에 가면은, 애기가 자고 있으니까 말을 크게 못 해요. 길 걸어다니면서도 저도 영상을 못 찍을 줄 알았는데,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네. 찍을 수도 있고. 아, 아무튼간 너무 기분 좋은 밤입니다. 여러분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죠? 네. 저도 내일 또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, 제가 오전에 일할 카페를 지원했는데, 문자로 지원하니까는, 뭐,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접수했는데, 계속 미열람이네요, 며칠째. 보질 않으시네. 아, 거긴 안 될라나 봐요. 다른 거 알아봐야죠, 뭐.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, 아, 바람도 기분 좋고, 참 좋네요, 여러 가지로. 오늘 잠잘올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. 네. 남은 한주또 화이팅입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